winter snack? Favorite winter snack? There's a lot of like examples, but you, I don't think there are any more. Deer jerky. Deer jerky. 사슴 육포. 아, 사슴 육포라고 해야 돼. 육포! 네. 네. 육포인데 사슴으로 만든 거 있어요. 네. 귤. 귤이 제일 맛있죠. 얼마나 주세요? 손 노래질 때까지. 이 선수가 먹는 거 보면 제일 뺏어먹고 싶다. 아, 안 할래요. 노성호가 맨날 보고 욕해요. 노성호가 맨날 모니터링해요, 제 거. 아, 진짜 선수야? 맨날 뭐라 해요. 뭐라고요? 저번에 뭐라 그랬구나. 아, 저번에 조세호 닮았다고. 그 살 빠진 거 성호가 가져갔다 그러니까. 네. 욕한다 그러던데. 차라리 욕을 하래요. 이것도 볼 거예요. 내일 또 혼났다, 노성호한테. 수고하세요. 고맙습니다. 제 겨울 간식은 추우니까요. 추울 때 난 안 추워. 귤이죠. TV 보면서. 얼마나 드세요? 아, 진짜. 한 3-4개씩 먹어야죠. 네. 화장실 계속 가고. 붕어빵 떡떡. 붕어빵이요. 뚜껑이요. 팥붕이죠. 단 건 별로 안 좋아. 간식 잘 안 먹는데? 군고구마. 겨울은 고구마지. 좋아하시는 겨울 간식 있으세요? I think she's this way. 나 저거 호빵. 형 술 아니야? 호빵. 전 오뎅이. 네? 맛있죠? 네, 형. Yeah, you can do it. Yeah. No. Is that swing from the fence? Oh, what's your baby? No. Winter snack? Or winter food? Favorite winter snack would be, that's a good question. Let's say, maybe like a ramen. Ramen? Yes, because it's nice, warm ramen, soup, hot soup. Yes. 붕어빵 제일 좋아합니다. 시중팥도 좀 없어요. 팥이 근본이에요. 붕어빵도 제일 좋아합니다. 저 슈크림. 감사합니다. 저 오뎅 좋아해요. 오뎅? 어묵탕이요? 네, 어묵탕 좋아해요. 그거 저희 좋아하는 간식. 겨울 간식. 아이스크림. 네? 아이스크림. 어떤 간식? 쿠킹크림. 붕어빵, 슈크림 붕어빵. 붕어빵이요. 어떤 간식? 어떤 붕어빵? 팥이요. 뭐지? 저 겨울에 안 먹어요. 다이어트. 항상 살 빼요.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? 네. 겨울에 먹는 건 고구마가 귤. 최고죠. 귤이. 내 호박 고구마도 맛있어. 호떡. 호빵. 오뎅. 붕어빵. 어묵. 어묵. 진짜 먹고 싶은 거 말고 그냥. 겨울은 어묵이랑 군고구마. 밖에서 먹네. 우유랑. 됐습니다. 네? 어, 뭐 어디 가? 오! 네, 수고 네. 어디 가?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지찬이 뭐야? 저는 호떡이랑 어. 호빵. 나도 호떡이랑 호빵. 가자. 군고구마. 군고구마! 뭐가 있을까요? 승환이 형 좋은 거 많이 먹던데. 승환이 형 거 좋은 거 먹으면 같이 뺏어 먹을게요. 헬로. 아, 네. De aquí de comida aquí de Corea. Sí. Por ejemplo, hay pan con algo dulce en el medio, o si no, un pan que se frita. La sopa esa que a mí me gusta. Ah, 된장찌개 먹고 싶습니다. Pues en Venezuela, ¿qué te gustaba comer en la merienda? ¿Una merienda? Sí. De todo, no tengo preferencia. Yo 삼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식 못 먹겠어요. 아, 자. 아, 딱히 저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우스. 감사합니다. Mira, le voy a hablar a la cámara.
Eso. Gracias. Oh, let's go, Lion! 수고하셨습니다. 떡볶이. 하이는 뭐잖아. 하이요? 예. 하이 과자, 초코 과자. 이한이는 더 좋아하고. 겨울. 아, 호두 과자요. 천안 호두 과자. 너무 맛있어요. 좋아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다 좋아하는 건데. 이상민 거를 다 뺏어 먹어요, 이상민 거. 이상민 선수를 특별히 약간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죠? 재밌어요. 이거 다 좋아하는 건데. 어떻게 재밌는 거예요, 이상민 선수? 좀 어설프죠. 호떡, 오뎅 다 좋아하는데. 좋아하시는 겨울 간식 있으신가요? 붕어빵 좋아합니다. 붕어빵. 슈크림 좋아하세요? 팥 좋아하세요? 슈크림 하나 먹고 팥 하나 먹고. 야, 이거 오뎅이지. 저 호떡이요. 빨간 어묵 좋아하세요? 그냥 어묵 좋아하세요? 빨간 어묵. 좋아했습니다. 이리 가자. 아니, 겨울 간식. 슈크림 붕어빵이죠. 팥 붕어빵은 이 말하는 호두 과자 빼고 다 붕어빵, 호빵, 호떡, 오뎅, 호두 과자 빼고 다. 왜 팥이 좋아해요? 네? 왜 팥이 좋아해요? 저 팥을 안 좋아해요. 네. 호두 과자에도 팥은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찐빵도 안 좋아해요. 그래서. 태인이 거 뺏어 먹어야죠. 서영이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. 나중에 호빵 먹는 거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면 진짜 양지게 먹어요. 이거 선물 보내주신 건데. 수고하셨습니다. 한 씨. 저 붕어빵 좋아합니다. 슈프림 좋아하세요? 팥 좋아. 핫. 원조죠. 붕어빵 원조. 핫. 좋아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호두 과자요. 어디 주제에서 호두 과자 되는 거예요? 동엽이가 사다주는 천안 호두 과자. 동엽이 집이 천안이라 동엽아 사다줘.